성남이 최근에 시흥동이니 고등동, 금토동 수많은 지역들이 지금 다 개발 중입니다. 성남시는 결국은 서울공항 빼고 전 지역을 다 개발하고 싶어하는 느낌. 그래서 포위를 해버려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주택가에 왜 비행기 소음 웬 말이냐. 그렇죠. 분당신 도시 짓고 나니까 갑자기 비행기 소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저는 약간 성남시 측이 약간 얼른 플레이가 있지 않나라고 짐작을 하는데, 딱 분당신 도시하고 공사 입주 시작하고 나니까 이 얘기를 터뜨리는 거예요. 결국 비행기를 어떻게 하든지 비행기 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살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정부.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 오늘도 여러분을 도시의 어느 곳인가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시덕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갑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분당까지 갔죠. 광주 대단지 사건 등등 해갖고 참 어찌 보면 좀 야만의 시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분당을 지난 시간에 좀 다뤘죠. 아. 그래서 이어서 판교를. 판교. 네. 판교는 뭐 테크노밸리 지금 뭐 진짜 제일 잘 나가는 데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네. 판교 말씀을 드리고, 판교가 그러니까 성남 광주 대단지가 분당을 촉발했고, 네. 분당이 판교를 촉발했고, 판교가 그 양측 남북을 촉발하면서 용인 수원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전조를 좀 깔 거고요. 판교는 분당이 촉발했다고요? 그렇죠. 오늘은 판교 신도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교. 네. 성남 하면은 크게 세 덩어리, 세 도시라고 얘기를 하죠. 성남 구도심, 광주 대단지에서 출발한 구도심. 단대동 머리인데. 예, 예. 그리고 분당, 그리고 판교. 사실은 한 군데가 더 있었던 건데, 예, 성남시를 넷으로 쪼개면은 동북쪽이 구도심, 동남쪽이 분당, 서남쪽이 판교고 서북쪽이 지금 비어있죠. 이거는 서울공항 판교 위에. 예. 지도를 보시면 이게 뜬금없이 길쭉한 녹지가 하나 펼쳐져 있는. 아, 저기 서울공항이구나. 예. 이거를 지금 성남시는 언제나 이게 없다는 전제하에서 도시 기본 계획을 설정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전하니까 이게 이전한다는 건 김포공항이 이전한다 수준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성남으로서는 여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분당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당 개발할 때 판교를 재척했었거든요. 뺐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 서울공항에서의 군사 비행기 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으로는 롯데월드, 롯데타워가 걸렸던 거고, 남쪽으로는 판교가 걸렸었죠. 그랬다가 90년대가 돼서 갑자기 문제가 없다, 판교를 지어도 된다 라고 나와서 요즘에 핫한 책인데, 제가 제 분야 쪽에서 분당에서 세종까지 대한민국 도시설계의 역사를 쓰다, 실제로 많은 도시설계에 관여하신 분이신데 안건혁 선생이라고 이분이 이제 분당 설계하고 판교까지 설계를 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분당할 때는 공항 때문에 안 된다더니 판교 쪽은 10년 뒤에는 갑자기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그때 그 뭐 활주로를 약간 튼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때 틀기 전에 단계입니다. 이건. 네. 트는 거는 저 위쪽에 엘모 그룹을 위한 것이었고 그러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의 성남 부분은 정치적인 것은 철저히 배제하고 순수하게 경제적이나 지정학적 조로하게 하자면, 이 서북쪽이 서울 위시에서 서쪽 지역이 전반적으로 산악 지역이에요. 관악산 청계산 라인이라 개발이 산이죠. 쉽지 않습니다. 네네. 이 쉽지 않은 산악 지역을 야금야금 파헤쳐 온 게 지난 2, 30년간의 성남 개발. 봤을 때는 성남시는 결국은 이 공항을 어떻게든지 포위해서 밀어내고 싶어하는 느낌이 그런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 착착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76년 5월 4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오사조치령을 취하면서 분당 성남시의 남부 지역에 남단 녹지를 설정했습니다. 네. 그 그린벨트는 아니지만 그린벨트에 준하는 개발 제한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일부 구멍을 빼준 게 분당 신도시고 판교 신도시고 하는 건데. 성남 대단 그리고 남단 녹지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광주 대단지가 처음에는 철거민 정착촌 안타까운 지역 그리고 이른바 폭동 이런 이미지가 있었으나, 처음에 이 성남 대단지를 경영 사업으로서 추진했던 서울시의
관점이 관철이 돼서 어느 정도 중산층 또는 일반적 시민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이미지와 다르게 구도심의 인구는 철거민보다는 비철거민이 더 많다는 11년 시점에 이미.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순서로서 분당 지역을 노렸던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상당 부분 이상 열기에 휘말립니다. 토지 거래가. 분당 쪽이. 네, 분당 쪽이 70년대 네. 초반에 이미. 네. 그러다 보니 그거를 누르려고 만든 게 남단 녹지인 겁니다. 이 남단 녹지라는 것에는 분당 판교를 비롯해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성남 신도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성남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남단 녹지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은 그렇게 됐고요. 네. 74년 뉴스를 보면은 6월 25일자인데 이미 판교동은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땅값이. 한동안 높은 집값 상승폭을 보였던 성남시 판교동. 이미 70년대 얘기예요. 2000년대 2기 신도시죠. 택지는 최고 5,000원 선인데. 통당? 예, 평당. 우와. 이때 평당이라고 써있네요. 예. 이때의 자극책은 분당은 당연히 없으니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성남시의 확대 발족. 시가 73년에 성립하니까 네네. 기대심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분당과 판교는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초에. 근데 이거를 분당을 띄우고 판교를 눌렀다는 부분에서 판교 시민, 판교 측의 토지주들 또는 부재지주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게 2기 신도시죠. 앞 직전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이 봤을 때 광주 대단지에서 이른바 71년 80 사태라고 하는 네. 민중 봉기가 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 판단하기로는 이게 너무 시를 규모만 키웠다 서울시가 그러므로 일단 시 확장을 중단시키고 내시를 기해라라는 그게 오사조치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76년 5월 17일 기사에 보면 이상 비대에 숨막히는 성남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가 커지면 좋은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커지면 힘들죠. 야 근데 지금 저렇게 평평한 땅이 성남에 있어요? 이게 야, 지금 아마 단대동 크다. 은행동 이쪽일 것 같습니다. 야, 중동. 무지 크네. 근데 사실 이게 원래 평평한 땅은 아니고 산을 전부 나무로 베어가지고 수백만 그루를 베서 만든 평지인 거죠. 네. 그래서 78년 기사를 보면 투기 지역으로 또 판교를 묶습니다. 운중, 하산운, 판교, 삼평, 성남, 여수 쪽. 이게 분당 판교 신도시 미래의 그 신도시 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계속 들썩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성남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성남 남부 지역. 정말 분당 판교 신도시 및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다른 지역들은 이미 40년 이전부터 다 불쌍하게 땅 있었던 것인고 이거를 얼마나 눌러왔는가의 싸움이었다. 이 부분이 일산 신도시와의 차이입니다. 일산 신도시는 사실은 삼성이나 원릉이나 이쪽은 개발 심리가 있었는데 일산은 개발 심리가 거의 없었대요. 너무 접경 지역이라서 북한하고. 설마 여기에 신도시가? 예, 예. 정말 그 느낌이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일산 신도시에 대해서는 여기를? 라는 의아함이 있습니다. 진짜? 예, 진짜 느낌입니다. 차라리 동두천 쪽에다 투기꾼들이 몰렸었다고. 동두천이나 원릉, 삼성 이쪽, 능곡이 쪽에. 네. 네. 동두천은 의정부도 있고 있으니까 예. 사람들이 꽤 많이 살던데. 그리고 북한 쪽에서 좀 머니까 이렇게 강원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인의 이 강북 쪽에 투자 심리는 기본 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강남 지역 또는 범강남이 이렇게 미친 듯이 값이 뛰는 건 북한에서 멀기 때문에 까놓고 말해서 지대지 미사일이 안 떨어집니다. 이쪽에는. 네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쪽은 이제 아파트는 아니었고 이 시기는 70년대 말은 아직 아파트와 단독주택 중에 어느 것이 이상적 집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안 끝난 시점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강북의 단독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택했다가 그 후에 인생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이 판교 쪽은 서울 부유층들이 교회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런 성남시 금곡동 국내마을에 짓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인데 농촌주택은 개량하는데 초호화 건물들이 나타나는 그러네. 허가 기준인 30평을 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에서는 신축 못하잖아요. 네. 근데 농가를 약간의 개축하는 거 허용되기 때문에 왜 부재지주들이 땅을 사가지고는 그거를 이상하게 개조를 해버리는 게 있죠. 근데 그런 움직임이 이미 79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판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사척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성남을 답사를 했는데 금토동을 금토동이라고 하면은
양재 인터체인지에서 동남쪽으로 판교 쪽을 향해 내려오시다 보면 좁은 땅이 나타납니다. 고속도로 많이 교차하고 그 아래쪽이 요즘에 다 개발되고 있어요. 일단 원주민 이주가 끝났습니다. 네. 저는 이주가 끝난 직후에 들어갔었는데 답사하러 이쪽에는 대략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43년에 지은 집이에요. 1943년에. 성남에 이런 집이 남아있었냐 놀랄 정도로 이런 집이 있는 반면에 이런 건물들이 누가 봐도 이상한 건물들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뭐 깡통집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건물만 지어놓는 예, 딱히 용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보면. 이쪽은 지금 개발해서 제외된 건물인데 이런 건물이 하나 덜렁 있습니다. 근데 그... 뜬금없이 덜렁 하나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농촌 개량 시절에 사두고 조금씩 투자 수요를 노리고 있다가 이렇게 덜렁 남게 된 거 아닌가 싶고 네. 이번에 성남 서북쪽을 개발할 때 이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펜스 바깥으로 동그랗게 밀려난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구조가. 네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은 금토동. 금토동이라고 하면 이제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라고 불리는 판교 창조 경제밸리. 저런 데가 있어요? 예, 이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저런 데 비닐하우스가 많은가 보죠? 다 밀렸습니다. 이게 제가 9월에 갔을 때 아까 보신 상황이었고 많이 펜스 친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 봄쯤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성남이 최근에 뭐 언급 안 할 수 없습니다만 대장동이 이슈인데 그 지역 말고도 시흥동이니 고등동 금토동 수많은 지역들이 지금 다 개발 중입니다. 성남시는 결국은 서울공항 빼고 전 지역을 다 개발하고 싶어하는 느낌. 그래서 포위를 해버려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라는 공항을 예 공항을 이렇게 집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주택가에 왜 그 비행기 소음 몇 마리냐 그렇죠 공항이 먼저 있었는데 이런 느낌 바로 고등동 이렇게 칼처럼 잘려 있는 그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다 들썩들썩해 보면 당장 이런 데다 아파트 들어오고 있고 네. 뭐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남 서부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지역의 과거의 흔적들이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 관심이 있고 원주민들은 어떻게 됐는가. 근데 다행이라면 요 성남 금토 지역은 오늘 현재 주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답사를 하다 보면 개발 예정지를 많이 가잖아요. 네. 보면 분위기 보면 알거든요. 여기가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나. 근데 여기는 플랜카드 하나 없고 뭐 철거 반대 하나 없더라고요 낙서가. 그냥 합의를 대단히 스무스하게 잘한 듯. 네네네. 성남시가 역시 부자시구나라는 걸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깔끔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물이 아마 농촌 개량 사업이었을 거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지역 이 지역 계속해서 네. 뭐 81년 기사를 보면 시 직원이 값싼 녹지를 택지로 불법 고시. 약간 계속 공무원 좀 움직여가면서 녹지인데 풀어주고 뇌물 받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40년 전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정부를 가지고 있고 이게 권한이 있으면은 몰리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꼭 성남뿐만이 아니라 지난 올해 초에 보셨던 것처럼 시흥 광명 쪽에서도 일어났던 것이고 광주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하남에서도. 네. 그래서 82년 기사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구역 가운데 가장 각광을 받는 성남시 판교동, 낙생동, 금곡동, 운중동. 그러니까 다 지금 이 얕은 희 회색이 개발 제한 구역이고 요 지역은 풍치지구. 성남 구도심, 판교 인터체인지 이 지역은 사실은 개발하면 안 되는 지역인데 다들 외부 서울 출신의 부재 지주들이 땅을 야금야금 샀습니다. 이것 또한 분당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의 차이입니다. 분당 신도시 쪽은 이미 부재 지주들이 많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 신도시 만들고 판교 신도시 만들 때 토지 보상이 비교적 조용히 끝났습니다. 네. 이미 다 투기 수요를 노리고 간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일산시도시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왜 여기였냐라는 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영세농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보상이고 게 보상이고 뭐고 나 농사 지어야 돼?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6.25 때 피난민들이라든지 경기도 장단군이라든지 또는 수재민들이 이전한 데가 많아서 또 쫓겨나란 말이냐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어요. 네, 네. 그게 이 분당 쪽은 더 반해서 분당시도시 가운데 한산 이씨 같이 우리 땅 많다. 보상은 필요 없으니 우리 묘역과 집성촌을 남겨달라. 그래서 중앙공원을 만드는 이 규모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는 일기신도시의 대표로 말이 되지만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것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 Yeah. 분당 판교 요 대장동 지역이 들썩들썩한다. 네. 판교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판교가 저 때는 땅값만 좀 움직임직하다가 이제 분당되면서 김 빠지고 이기신도시 때죠. 이기신도시 직전. 네. 근데 이제 이 84년이 컸었는데 네. 도면까지 나오는 76년 이후 개발에 제한되지만 신도 신시가지 개발설이 이미 나와서 84년도에 도면까지 공무원들이 빼돌렸다는 식으로 나왔다는 그래서 뭐 85년 정부에서는 최근 시중에 나돌고 있는 판교 일대의 신시가지 개발 계획은 검토된 적이 없다. 하지만 분당은 모르겠다라는 그래서 나중에 판교 신도시 주민의 원주민들의 항변은 사실은 70년대는 판교 1평이면은 분당 4평을 샀다. 근데 이거를 분당을 풀어주고 판교를 묶는 바람에 우리가 역전돼 버렸고 이거를 정당하게 보상해 달라라는 요구가 컸어요. 지금 판교 컸어요. 더 비싸죠. 더 비쌌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더 비쌌는데 원래도 비쌌고 잠깐 분당이 역전했었죠. 사실은 분당보다 판교가 더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말죽거리 통해서 내려오는 영남대로가 양재를 지나서 이 판교로 오기 때문에 사실 이쪽이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분당은 지난 몇 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광주 대단지가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교통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비교적 토지값이 안정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걸 서울시가 노리고 개발했던 거죠. 네. 그래서 개발 헛소문 판교 일대 투기 바람이 87년 신갈 판교 전원주택지 각광이 88년 그러다 89년에 분당이 판교가 아닌 분당이 광주 1기 신도시로 결정이 됩니다. 판교 신도시 판교 IC 쪽에 빠져 있죠. 네. 그래서 이 판교 IC라는 게 좀 야구제인데 판교는 개발이 안 됐지만 판교 IC는 누구나 알았죠. 전 국민이 서울 올 때 반드시 거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교 사람들이 판교 구를 만들자는 논리가 됩니다. 유명하니까. 네, 분당보다 더 유명하다 우리는 판교 IC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분당구 판교 동이어야 되냐라는 요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동이에요? 네, 판교동이지. 판교동. 아, 판교동이에요. 하고 낙생동, 운정동을 묶어서 서판교라고 부르고 아. 있는. 사실은 판교구를 만들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었죠. 동치구는 좀 그러네. 이제 좀 너무 규모가 크죠. 네. 그러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당은 이제 개발됐고, 네. 이제 판교 분당 신도시와 일자 신도시 개발 반대 움직임은 공이 있었으나 분당 쪽은 비교적 조용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화훼농가 영농 후계자분이 장가 못 간 분이 안타까워하더라 땅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하셨드렸고 안타깝게도 일기 신도시 때 공사를 너무 날림으로 해서 평촌은 공사 짓다 말고 베란다가 붕괴됐고 일산 분당 신도시 시범 단지에서는 입주 첫날에 가스 누출 사고가 나서 한번 돌아가시고 하는 일이 있었죠. 이게 이제 유명한 바닷물의 사건하고도 연결되는 거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일기 신도시의 재개발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0년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분당이 분당이 이제 끝나고 판교로 네. 넘어갑니다. 분당 신도시 짓고 나니까 갑자기 비행기 소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저는 약간 성남시 측이 약간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나라고 짐작을 하는데 언제죠 저게? 90년입니다. 90년 1월. 딱 분당 신도시하고 공사 입주 시작하고 나니까 이 얘기를 터뜨리는 거예요. 언제 비행기가 안 날아다녔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얘기는 뭐예요? 왜 판교는 개발하지 마라? 그러니까 판교를
결국 비행기를 어떻게 하든지 이것 때문에 분당신 도시를 정부가 만들어놨는데 비행기 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살고 있다. 어떡할 거냐 정부. 라는 느낌인 거죠. 이 얘기를 보면은 건설부 등 관계 당국은 항공기 소음을 계산해 두지 않은 채 신도시 계획을 입안했다가 지난해 11월에야 뒤늦게 환경평가를 실시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앞뒤가 좀 안 맞아요. 마치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구 고덕신도시 때 나무 100만 그루를 베고 고덕 아파트 단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20년간 서울시가 나무를 심어서 녹지지구로 만들겠다고 해놓고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모순적인 정책을 취하니까 아파트를 건설해가면서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는 모순적 정책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재판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 판교 신도시 부분을 보고 있으면. 네. 앞뒤가 안 맞는. 박사님은 그냥 공항 공항대로 존치시켜야 한다. 이거는 제 입장은 아닙니다만 군사적으로는 김포공항은 모르겠는데 서울공항과 수원군공항은 이게 군사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옮길래야 옮길 방법이 없다. 예. 그리고 옮긴다고 했을 때에는 땅이 필요한데 늘 늦은 것이 아닌가. 수원공항 그래서 시흥 쪽에 저 바다 쪽 화성 예. 화성 쪽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화성에서 난리 난 거죠. 예. 사실 수원에는 옮기는 거 다 돼 있고. 그렇죠. 수원은 이미 옮긴다는 전제로 개발 계획 짰고 화성이 그렇게 반대한다면 이 개발 수익을 전부 넘겨주겠다고 화성시에 그런 제안까지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성시에서는 화성시 아시지만 길잖아요 동서로. 예. 우리가 생각하는 화성 동탄은 동쪽 끝이고 비행장은 서쪽 끝에 바닷가 쪽에 마련될 예정이라 딱 개발 예정 이전 예정지인 농업 지역은 오히려 찬성 분위기가 좀 있다고 합니다. 뭐든 하자라는. 요즘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교도소나 군부대 이전 유치 작업도 활발하잖아요. 지역들에서는 이거라도 잡아야 된다라는. 특히 군부대는 들어오면 이렇게 사령부급이 들어오면 이게 수요가 크거든요. 몇천 명 단위로 오기 때문에 공항도 그리고 이제 민군 합동 공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딱 좋은 거죠. 서울하고 수원하고 그리고 김포공항을 묶으면 되는 겁니다. 화성에다가 사실 인천하고 김포가 붙어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 생각인데 저기 인천이나 강서구도 마음 들떠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김포공항 이전하고 개발하자. 아니 김포공항에서 거기다 쫙 엄청 지을 수 있을걸? 평평한 땅에다가 뭐 엄청 날 겁니다. 거기 미래 신도시 한두개 아파트 지으면 네. 그리고 이제 국제 센터도 만들고 마곡을 이어서 가능할 거로 봅니다만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분당 신도시 말씀드릴 때 살짝 말씀드렸는데 왜 최초의 입주 지역인 시범단지가 분당 중앙공원과 산간지역 사이에 있느냐 북쪽에 서울공항과 관련된 군부대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근데 이게 대북 감청 업무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다라는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모릅니다. 정확히는 그게 알려지면 뭐 하는지 아닌 거니까. 예, 정확한 부대 이름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걸 옮길 수가 없다라는 옮기려면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한데 너무 늦었다. 솔직히 남부터미널하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거예요. 옮기려면 진작에 양재 시민의 숲쪽에 옮겼으면 되는 거였어요. 이미 옮기려면 옮길 데가 없다는 거죠. 이미 옮길 데가 없죠. 마지막 기회가 양재 시민의 숲 조성하기 직전 단계였던 것 같은데. 옮겼으면 옮기는 건데. 네. 근데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터미널이 왜 반드시 교외에 있어야 되냐 문제도 있습니다. 교외에? 교외에 있을 필요가 반드시 있느냐. 한복판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유럽 가보면 또 암스테르담 같은 거 보면 딱 한복판에 있어서 셔터랑 붙어서 그대로 효율적이긴 하거든요. 네. 한국은 이게 터미널을 혐오시설로 취급하면서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공항이 이제 마무리 지으면 그래서 화성 동부 지역을 답사하다 보니까 화성시로서도 고민이 동부 지역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반대 움직임에. 그래서 동탄 쪽 시민들에게 환기하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서부의 문제지만 우리 화성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좀 뭔가 내부에도 고민이 있으시구나라는 짐작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성시 서쪽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합쳐가지고 민군 통합으로 해서 공항을. 예. 그러면 경기도 남부 주민들이 편해지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너무 서북쪽 끝에 있어서 좀 불편한 게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서울공항도 절로 옮기고 같이. 예. 그 정도면 아슬아슬하게 용인할 수 있는 군사적인 용인할 수 있는 범위라서. 매립. 그렇게 하는 거죠. 매립도 할 것 같고 일본 현지 육지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 그 찬반 투표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그쪽 분들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그쪽 정말 직접 당사자분들은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당사자분들 딱 그 그러니까. 옮겨오는 지역은. 근데 화성시 차원에서 근데 자기 주변에 막 비행기 뜨고 다니고 그러면 싫죠. 근데 이제 완전히 여기는 제가 대서울의 길을 길로 본다는 게 경기도가 전부 다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도시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농촌 경기도거든요. 예. 이게 어쩜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비행진영이 옮겨옴으로써 생기는 수익이. 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물론 네. 반대 입장도 있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하철 들어갈 거 아니야. 당연히 들어가죠. 응?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그렇겠죠. 요즘 서해선이 아마 신한산선하고 그러니까. 일부 겹치는 거 아니지만 최근 서해선이 화성 서부의 향남을 지나기 때문에 아마 근접할 겁니다. 아 근데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아, 예. 그 월곶 있잖아요. 월곶에서 쭉 내려가니까 시흥 뭐더라 그 아 그 이런 데 엄청난 단지 그 조성하고 있던데 거기 무슨 호수 있잖아요. 호수 무슨 호지? 시화호 주변으로 와 엄청 저게 저 엄청난 땅이 있더라고 저게. 여기요. 송산 네. 그린시티. 네, 송산 그래. 아, 예, 여기 엄청나. 아, 엄청나더만. 저기 가봤어요? 몰라요 저는. 여기가 미래 도시처럼 만들었죠. 완전. 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운하 촥 해가지고 거기 마리나도 있고. 아니 진짜 리타이어하면은 아니 여기서 출퇴근이 좀 멀어서 그렇지. 근데 저기 지하철이 가면은 그렇게 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서해선은 가는 걸로 그래요? 돼 있죠.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어, 굉장히 예. 크던데 나 놀러 한번 가봤거든. 여기 좋습니다. 드라이브? 여러 가지로. 송산 그린시티 또 가셨어요 거기도? 아, 몇 번 갔습니다. 아, 안 가본 데가 있겠냐? 안 가본 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기는. 여기 저기 저게 있어 저 전망대가 있거든. 아 그렇죠. 전망대 가보셨죠? 예, 거기서 예. 올라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땅이야. 여기 전망대에서 전시돼 있는 저거 와 저거야. 텅 비어 있는 지역은 공룡알 화석지입니다. 뭐냐면 시화호를 메우고 나니까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고려시대 배가 나타나고 네. 갇혀 묻혀있던 그리고 공룡알이 나타나고 개발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용지를 묶었습니다. 문화재 지역으로. 공룡알 때문에? 공룡알 때문에. 공룡알 때문에? 공룡알 때문에. 공룡알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또 풍남동에 트라우마가 있어 저한테. 아니 근데 여기는 근데 원래 아무도 안 살던 데가 바다가 낮춰지면서 생긴 데라서 주민은 아 어촌계 주민 좀 불만이 있는. 근데 보상 받으셨더라고요 어촌계 분들은. 근데 어마어마한 땅이 있더라. 가보면은 아니 모래 아니 소금이에요 소금기. 진짜 나는 집질 땅이 없다라는 얘기를 그래 저긴데 예. 저기를 가보고 우리 수도권에 집질 땅이 없다라는 얘기는 진짜 문제가 있다. 근데 여기가 아직은 좀 먼 느낌이 있죠. 저 너무 안산. 엄청 넓은 땅이야. 평평한. 이쪽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가보면 좀 충격받습니다. 이렇게 땅이 만들어지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그게 있어요. 그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한 땅인데 그리고 주변에 저 강이라고 해야 되나 운하라고 해야 되나 쫙 있으면서 그 개발 계획을 보니까 진짜 한번, 매력적인 듯. 다시 한번 보죠 뭐. 아 여기 이거보다는 그 탑에 올라가면 있는 네. 개발 계획도 와 있다 이거. 이게 좋지. 송산 그린시티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네. 공룡알 화석지가 크게 있고 네. 신한산성과 서해선은 그 화석지 보존구역의 동쪽 끝을 딱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신한산성은 대충 안산에서 끝나는 거고 여기에 차량기지 만들고 서해선은 지금 서산 당진 정도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계획이죠. 그 중간에 화성 서부의 열차 없는 지역 그 평택 서부의 열차 없는 지역 특히 평택항 이쪽을 훑고 내려가게 되죠. 충청도로. 제가 며칠 전에 평택 다녀왔는데 거기도 기대감이 크더라고요. 평택항과 포승공단 지역인데 서해선 들어오고 그리고 평택역에서부터 동서로 안중 지나가지고 열차를 뚫어서 이쪽이 열차 삼각형 지역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한번 가보시면 합니다. 아직은 약간 물이 빠져서 섬이 육지가 되고 있는 모습 중간인 거라. 근데 여기 보면 철새 서식지도 다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철새와 공룡이 살았던 원시역. 예. 원시역. 정말 이름이 원시역이에요. 사람이 안산. 요즘에 이제 소사 원시선이라고 말하는 그 서해선. 요즘 이것 덕분에 부천 소사역에 뜨고 있습니다. 경인선과 이 라인이 만나거든요. 소사역에서. 부천.
근데 요즘 전 소사역이 최근에 좀 공장 하나를 본다고 자주 다니는데 네. 점점 올라가요 자방에서. 소사역이. 소사역 주변이 소사역이? 남쪽으로 건물들이 쭉쭉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네. 소사역이. 소사역 남쪽이. 이거 계속 소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산합니다. 네. 박수를. 저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근데 보니까 이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이 분당에서 세종까지 책 보는데 땅이 너무 넓어서 수자원공사가 좀 곤란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 채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물론 이제 서울 출퇴근하는 분도 멀긴 해요. 좀 멉니다. 근데 사실 평택보다 훨씬 가까운 거고. 그렇죠. 저희가 동탄보다도 어쩌면 가까울 수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을 쪽에서 보면은 서울 서남부 여의도까지는 가깝죠. 그렇죠. 예. 여의도 기준으로. 그렇죠. 보면. 강남은 멀지만. 예. 그러면 저기에 뭐 지하철이나 이런 것도 인프라를 해주고, 야 거기에 그냥 와 진짜 그런 난 그래서 땅이 없어서 땅이 부족해서 집을 못 짓는다라는 말은 몇 군데를 가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제 그건 있죠. 모두가 서울에 살고 싶어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서. 아니 근데 인프라를 이제 그래서 교통 인프라라는 이런 거를 완비를 해줘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그 부분 말씀하신 데에서는 안산공단이라는 거대한 산업 거점이 있다 보니까 네. 소화할 수 있는 게 있죠. 자체적으로. 그게 반월공단을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기본 목적이기도 하고 서울과는 독립된 생활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김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안산 시흥하고 다르게 거주 지역으로서 기능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 가족들하고 네. 한번 놀러 가보죠. 네, 가보시죠. 공룡알 지금 찾습니다. 아, 공룡알 순서도 얼마나 공룡알 그 습지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고 네, 네. 거의 원시적인 어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을 느낀 원시역이 있구나 참. 그리고 그리고 원시 아까부터 원시요. 옛날에 사람이 저기 안산이지 안 살았던. 그걸 좀 받아주세요. 지금 세 번째 던지잖아요. 지금 안산. 안산 분들께 참. 자기들이 안 맞는데 잘 많이 받겠니? 네, 저는 놓쳤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농촌 어촌이 무섭다는 걸 느낀 게 여기 시공 생기면서 바다 이제 그 물고기 못 잡은 지 꽤 됐거든요. 네. 여전히 시공 어촌계가 그날 마침 간날 회의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회의를? 이슈가 뭐 있어요? 어촌 기상회의라고 보더라고요. 보상 어떻게 받을까? 이 어촌. 저봐, 손상 그린시티 전망대 2층에서 하잖아. 네. 땅을 보면서 하는 거거든 저게. 이건 영원한 거구나. 이 어촌의 이 권리라는 거는 그걸 느꼈어요. 이런 땅들이 펼쳐져 있는. 오, 와. 한번 가보시려니까 진짜. 옛날에 한강이 저랬겠죠. 그렇죠. 그 개인적으로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서 이 동네가 섬이었다가 무치되다 보니까 옛날에 낙도였던 데가 많아요. 맞아요. 배 차고 한참 들어가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지금은 무치돼 버려서 허무해지는. 있더라고. 유명한 섬이 우음도라고. 지도에다가 나왔습니다만 우음도에 낙도 분교가 하나 있었어요. 분교가 이제 폐허가 돼 있는데 그 우음도 위에 탑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 보면은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분교 학교가 무너지면은 폐교시키면 이렇게 탑을 표를 세웁니다. 고종 초등학교 우음 분교장터. 학교였어요. 좀 전에 본 건물이. 예, 학교 건물입니다. 여기. 저기 학교? 예, 낙도의 학교. 저희 교육부 소유라고 딱 짱박아 놓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교육부 땅이다. 이거 탐내지 마시고 우리 그러니까 거다. 그런 얘기네 저게. 경기 교육감. 예. 이거 우리 땅이다. 이런 건데. 학교 한 규모가 한 10명 정도 들어가면 되는 규모였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갔더니 여기가 화성이다 보니까 수원권이거든요. 그래서 기증 수원 간호 전문학교. 74년 7월 19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크, 저걸 또 찍어 오셨구나. 뭘 기증했을까? 이런 거 좋아하니까 여기까지 수원이구나라는. 뭘 느낌. 기증한 거예요? 요 국기계양대. 국기계양대 중요하지. 아, 중요하죠. 79년이니까 아직 박 장군님 돌아가시기 좀 전이라. 돈 주고 사려면 비싸죠. 또 이런 게 이제 송산 그리시티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데 네. 이게 이제. 공항 이전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어서 소음 문제 같은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공항 이전 지역이 이전하려고 하게 되면 겹칠 수밖에 없죠. 송산 그 미치죠. 미치죠. 그러면 더 소음만 해결이 되면 괜찮겠네. 근데 소음만 해서 소음이 좀 큰 문제긴 하지요. 그다음에 바로 바다로 비행기 빼면 그러니까, 되니까요. 바다로 나가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판교 신도시는 분당 개발 때는 없었던 비행기 소음 문제를 안고 시작하죠. 그러하고 뭐 판교 신도시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네. 이미 당연히 개발지는 누구나 알고 있었던 거고 언제냐의 문제였던 거죠. 저는 이게 성남 전역에 걸친 문제라 생각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강남 남쪽의 모든 지역에 해당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영통이나 광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용인 수지도 그렇고. 근데 핵심 분당이 개발됐기 분당과 판교가 뜨다 보니까 그 남쪽에 용인 수지 동천 이쪽이 개발된 거고 네. 그 영향을 받으면서 수원이 개발되는 동부 지역이 그 돔비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성남은 좀 이렇게 천천히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었고요. 네. 그 분당 신교시는 그게 판교 인터체인지 톨게이트 요금 문제가 시끄러웠죠. 네. 그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기사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못 내겠다 주민들은 그 도로교통공사는 돈을 내라.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예, 그게 없다가 돈을 안 받다가 판교 분당신도시 만들면서 갑자기 돈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좀 분쟁이 10여 년 이어졌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전국적으로는 분당신도시의 이기주의다라는 얘기도 있고 없던 걸 왜 만들었냐라는 이제 반론도 있는 것이었고요. 안 내는 거죠. 일단 안 내, 지금 안 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당과 판교가 이제 뜨기 시작할 즈음에 분당구 대장동에는 그 대장동? 그 대장동인데 여기는 저희 개발과는 관계없이 서울 남부 저유소라는 대규모 유류 저장 탱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의사가 좀 없었던 거예요. 여기는 산속이고 뭐 해발 100m의 산들이 있는 곳이라서 여기 개발하고 무관하니까 산이 있으면 폭발해도 안전하니까 여기다 저유소를 만든다. 근데 이게 화제였어요. 대장동은. 아 비축류가 저기 있다. 비축류가 거니까. 여기. 상암에도 있잖아. 상암 있죠. 그거 빼서 지금 화정 쪽에 고향 화정으로 옮겼죠. 서울 북부 저유소라고. 그렇군요. 정신문화죠 불란대. 불란대. 네. 그 풍등하다가. 그러니까 풍등하다가 아, 네. 거기잖아. 그 남분역입니다. 나 이름은 서울 남부 저유소입니다. 성남 분들이 여기 왜 우리 성남 주유소, 성남이라고 해야 되냐 싫다라고 해서. 그래서 대장동 고기리 막국수 유명한 하, 유명하죠 막국수 이런 산속이에요 산속 여기는 막국수 예 막국수 유명한 이런데 이제 저유소 만드는 지역까지 판교가 개발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야금야금 산을 파고 들어간 게 결국 대장동 신도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금토동 고등동 시흥동까지 계속 올라가고 북진하고 있고 개발될 거다 하나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판교 수지 거고. 네. 예.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판교 저희가 한번 쭉 한번 살펴봤고요. 판교 보면서 갑자기 아까 무슨 어디라고 그러셨죠? 송산. 송산까지 한번 넘어갔다가 그렇죠? 공항이슈 때문에 한번 보고 왔습니다. 가봐. 안산 땅. 알겠습니다. 안산 땅. 사람이 안 산다. 안산 땅. 그 땅은 왜 판교? 세 번 해니까 그 땅은 왜 판교? 공룡이 나오는 원시. 원시. 왜 판교? 아 정말 뭐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요일 오후 5시를 넘어가. 자 그럼 이제 저희는 또 일산 얘기를 네. 이어진 다음 시간에. 일산이면 또 우리 이 프로하고 김 프로가 좀 잘 아는 동네. 아 좋습니다. 저희의 신혼타운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자 우리 김시덕 박사님께 그럼 일산 이야기 다음 이어지는 착했는데 에피소드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시덕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탁월한 성과를 내는 빅테크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기업의 생존 가치를 메타버스에 둔다는 점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에 투자의 신이 되고 싶으신가요? 메타버스 시대의 신기술, 그리고 국내외 관련주들의 실적과 숨은 전략까지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지침서.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돈이 되는 메타버스를 검색하세요.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